부이용 할 강송돔입니다. 살아있는 거 얼음 채워서 보내고 있고요. 제가 그 가로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싱싱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하시면 그 목포 참조기 바라조기입니다. 가장 맛있는 참조기는 바라조기인데요. 손도 보이시죠? 오늘 손도가 정말 끝장나게 좋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조기는요. 가장 맛있는 참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강망배 바라조기를 드십니다. 손도가 정말 좋고 맛이 좋은 바라조기를 꼭 드셔보세요. 목포 먹갈치입니다. 중대 먹갈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대 먹갈치 정말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3.5지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포 먹갈치 중에서 중대 먹갈치 인기가 좋은 거 아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오미 특대 먹갈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미 특대 먹갈치 원하신 분들은 오미 특대 먹갈치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미 병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수형 사이즈 30미 병어고요. 핵강 가능하고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0미 병어 당연히 핵강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합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안강망배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한 뻘낙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대낙지하고 중대낙지고요. 우리나라 낙지 중에서 가장 맛있는 낙지는 바로 무한 뻘낙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셨던 분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부드럽거든요. 그 부드러운 맛 때문에 무한 뻘낙지를 드십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 뻘낙지를 꼭 드셔보세요. 야들야들하고 맛있습니다. 대낙지는 탕탕이 볶음 다 가능합니다. 무한뻘낙지 대낙지여도 다른 타 지역 낙지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무한뻘낙지를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저희 집은 무한뻘낙지 전문점이다 보니까 낙지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추석 때도 직접 매장에 들려오셔서 가져가신 분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민어를 갖고 왔습니다. 수치 민어고요. 민어는 5.4, 5.7, 6kg 단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5kg 단위는 이번 주나 저번 주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진 상태고요. 큰 사이즈가 6kg에 1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사이즈 2주로 많이 나갔고요. 지금 큰 사이즈 2주가 금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거 원하신 분들은 큰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어, 수치 민어로 가져옵니다.